안녕하세요, 꾸티비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지금 제가 쓰는 컴퓨터 자리에 그 2.1 채널 스피커가 있는데 이게 좀 큰 문제가 있어요. 이 볼륨 스위치가 노이즈가 많이 발생돼요. 그리고 소리가 크게 났다 작게 났다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금 소리가 그 지지직 지지직 상당히 많이 크고 갑자기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증상이 나오는데,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를 한번 수리하는 영상을 준비하려고요. 그럼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빠른 수리를 위해서 바로 그냥 제 책상에서 준비하려고요. 지금 진행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 우선 스피커 전원을 끄겠습니다. 전원을 끄고 그 다음에 분리 한번 시켜볼게요. 우선 이 틈새로 방청 유연학제로 지금 한번 작업한 다음에 그리스를 다시 발리겠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한번 스피커 파워를 켜보고 작동이 잘 되나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. 아까보다 확실하게 깨끗해졌는데요. 그 사이드 맨 끝에 볼륨 쪽에서 아직도 지지직 발생하고 있습니다. 아, 이젠 마지막에 지지직거리는 것까지 다 해결됐습니다. 해결됐고.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그리스를 바르겠습니다. 지금 스프레이 그리스를 준비했고요. 그 다음에 이 틈새로 이쪽에 뿌려주겠습니다. 뿌려주고 다시 부드럽게 작업하겠습니다. 그리스 도포도 끝났고요. 다시 조립을 하겠습니다. 네, 볼륨 스위치를 다 조립했고요. 그러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. 제가 노래를 틀겠습니다. 지금 스위치가 아까보다 훨씬 부드러워졌고요. 그 다음에 노이즈 현상도 사라졌고, 그 다음에 갑자기 소리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전혀 발생되지 않네요. 뭐 간단하게 수리하는 거는 힘든 부분이 있다면 이거 처음에 그 분리하는 부분 빼고는 윤활유 뿌리고 그 다음 윤활기 제거해 준 다음에 그리스 도포하는 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하고요.
오늘 그 2.1 채널 그 볼륨 스위치 그 고장난 거 그 노이즈 현상 해소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